우리 감독 후보가 이제 유력 감독들이 정해졌죠. 포엣과 바그너 이 두 명의 감독인데 이제 아무래도 포엣 감독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반면에 바그너 감독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바그너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리고 바그너 감독이 우리 대표팀과 알맞는 프로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그너는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스타일을 설명하려면 도르트문트의 2군 감독이었다. 이 프로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도르트문트의 2군 감독이었다는 건 클롭 감독 밑에 있었고 그리고 클롭 감독과 선수 시절 때부터 친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바그너 감독이 노리치 시티에 부임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 이야기가 노리치 쪽에서 클롭 감독의 게겐프레싱을 이제는 노리치는 바그너의 게겐프레싱으로 할 거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게겐프레싱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든다거나 앞쪽에서 그냥 계속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인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앞쪽에서 막 압박한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그너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밸런스를 처음에는 갖춰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수비하는 팀들이 트렌드에 따라서 라인을 완전히 내리진 않지만 살짝 높은 곳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하죠. 그래서 바그너 감독도 약간 높은 곳에서 수비를 할 때 수비 라인을 미드 블록에서 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 공격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미드필더 지역과 수비 라인에 걸쳐서 수비 전형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비 라인이 볼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일단 압박을 안 합니다. 압박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수비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수비 라인을 갖추다가 빠르게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뺏어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압박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비 라인 주변으로 오면 하나 둘씩 이제 압박을 하러 가잖아요. 특히나 좌우 측면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압박을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면 상대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전개했을 때 노리치 시티도 한쪽 측면으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반대편이 비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는 순간 노리치 시티는 당연히 반대편으로 모든 선수가 다시 뛰어오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형성해 놓은 요 이제 수비 블록 안에서는 볼이 어느 위치에 가든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서 그 지역에서는 우리가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거기서 압박을 가져가고 근데 이 압박이 섣부르게 여기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라인을 만들면서 이 사이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볼을 끊어내요. 끊어내면 이제 역습을 하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끊어냈을 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공격수들이 올라갑니다. 최전방에 두 명 올라가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좌우 풀백도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많은 선수들이 빼앗아 내자마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공격 숫자가 6명에서 뭐 예를 들면 미드필드 한 명까지 올라가면 7명까지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가 올라갑니다. 수비가 역습에 대응을 할 때 좌우 풀백이 올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풀백들이 올라오면서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공간을 넓게 쓸 때 이때 가운데 있는 선수들은 빠르게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스위칭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9번 공격수도 전형적인 9번 공격수보다는 이제 약간은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위칭이 가능한 그러한 9번 공격수를 좀 선호할 때가 많아요.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서 그러면서 스위칭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방 압박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역습으로 나갈 때 여기서 뺏겨요. 그러면 많은 공격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뺏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풀려나오면 오히려 재역습을 당하면서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역습을 하러 올라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전방 압박이 나옵니다. 수비 라인을 일단 만들고 있다가 끊어낸 다음 빠르게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수많은 공격 숫자를 앞에 두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뺏기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방 압박을 가져간다. 과감하게 압박을 가져간다. 라는 게 이 바그너 감독의 게겐프레싱 내지는 뭐 이제 공격적인 축구, 공격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자체가 수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어놨다가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이 볼 점유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이게
챔피언십에서의 볼 점유율인데 챔피언십에서 24개의 팀 중에 14번째로 볼 점유율이 많았습니다. 48.7%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노리치가 리그에서 6등을 했으니까 상위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라는 건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수비라인을 일단 만들어놨다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점유율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리치뿐만 아니라 뭐 영보이스, 샬케 과거의 경기들을 봐도 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단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 아 어떤 스타일로 축구를 하는구나, 어떤 방식으로 이 경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가 일단은 느껴져요. 아,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노리치 시티가 노란색이거든요. 노리치 시티의 수비 라인을 보면요, 꽤나 그래도 올라와서 수비 전형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비 전형을 만들고 요 최후방 수비 라인은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달려들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측면으로 볼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비 라인과 가까워지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여기서 모든 선수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측면으로 넘어갈 때 노리치 시티의 선수들이 여기서부터는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백패스가 되죠. 전방 압박을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슬슬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뒤로 패스를 물릴 때 모든 선수가 같이 압박을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이제 볼을 뿌리는데 이미 노리치 선수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면 클롭 감독과 어느 정도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약간의 그물에 들어오면 그물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달려가서 압박하는, 그리고 빼앗아낸 다음에 역습하는 이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노리치 시티 선수들이 달려들면서 과감하게 압박을 합니다. 완전히 몰아세웠죠. 근데 여기서 볼을 빼앗지 못한 다음에 상대팀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 노리치 시티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갔는데 이때 노리치 선수들이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있죠. 열심히 결국에는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상대가 요 공간을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 노리치 시티가 추구했던 지난 시즌의 축구가 굉장히 과감하게 올라와서 아주 달려드는 그런 형태, 처음부터 달려들진 않지만 본인들이 압박을 시작했을 때는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빼앗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용맹하고 과감한 그런 이제 그 슬로건에 맞는 게 아마 이러한 특징일 거예요. 이 장면도 슬슬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물에 걸리니까 뒤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상대팀이. 그러면 뒤로 패스를 보내주자마자 또 노리치가 막 달려들죠. 달려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냥 걷어내요. 근데 걷어냈을 때 노리치가 쭉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면서 볼이 앞으로 방출될 때 여기서 끊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낼 때가 중요한데 끊어내는 순간 앞쪽에 달려들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려들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수많은 선수들이 상대를 압박할 때 달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앗아내자마자 같이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을 빼앗자마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역습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볼을 빼앗자마자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달려들어가게 돼요. 이런 축구가 일단은 노리치 시티가 지난 시즌에 했었던, 그리고 이제 바그너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측면이 가미된 그런 축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대표팀에 온다면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다시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너무 이제 달려들면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달려들었을 때 부딪히는 순간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우려점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노리치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질 때 리즈와 상대했을 때가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일단은 노리치가 수비를 하다가 끊었어요. 끊어낸 다음에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 장면만 봐도 엄청 달려가죠? 달려가다가 볼이 끊겼어요. 오히려 역동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끊기는 순간 한 번 끊기자마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상대는 공격 숫자가 엄청 많고 우리 팀은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오히려 역동작에 걸려서 여기서 수비 숫자가 무너지는
요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이제 어쩔 때 좀 많이 나오냐면 우리보다 강팀을 상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 그리고 이제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리그를 했으니까 초반 중반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이번에는 후방에서 상대팀이 볼을 잡고 있을 때 노리치가 또다시 이제 본인들의 그물에 걸리니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안쪽으로 상대가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나머지 선수가 또 달려들죠? 요 안쪽에서 볼을 받을 때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방향전환이 되면서 요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노리치가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게 순간적으로 늦었어요. 순간적으로 늦으니까 노리치 시티의 선수가 약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려가는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달려가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미 수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순간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끌려 나오자마자 바로 크로스, 달려들어가는 공격수가 공간이 많아서 편안하게 크로스 득점, 노리치가 이제 실점하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도 아까랑 동일하게 후방에서 상대 수비가 볼을 잡을 때 노리치 시티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그물을 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오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을 때 상대팀이 노리치의 선수들이 달려 나오니까 오히려 거치고 거쳐갑니다. 또 달려들기 시작해요. 다시 또 뒤에서 또 한 명이 올라오죠.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달려들다가 상대가 여기서 원투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뒷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순간적으로 노리치 선수들은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상대는 오히려 볼을 주고 받으면서 역동작이 걸리면서 뒷공간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쭉 밀고 나오니까 결국에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죠. 수비 라인에 수비 숫자보다 상대 공격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대편으로 크로스가 넘어오는데 선수가 적다 보니까 막지 못하고 득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바그너가 이런 전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전술적인 형태가 잘 작동을 한다면 압박을 한 다음에 빠르게 과감하게 공격하는 패턴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한 나머지 역동작에 걸려서 재역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단점도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롭의 옛날 버전인데 옛날 버전에서 조금 더 마이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축구가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상대를 해야 되는 팀들은 어쨌든 역습을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너무 과도한 선수를 앞쪽에 배치하다가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게 잘 작동하면 우리가 계속 가둬놓고 이제 공격하는 형태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달려들다가 풀려나오면 뒷공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요 이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클롭 감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클롭 감독도 결국에는 이렇게 달려드는 축구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클롭도 절충하는 형태의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적인 측면도 발전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여전히 바그너는 조금 더 앞쪽에서 들어왔을 때 달려드는 형태의 축구를 일단 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려되는 이제 하나의 또 지점은 어떤 거냐면 월드컵의 축구와 우리가 3차 예선에서 하는 축구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나 일본 같은 팀들, 아시아에서는 강팀인데 세계 무대로 나가면 강팀이 아닌 이런 팀들은 여러 가지 전술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좀 바람직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주도하고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역습을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바그너 감독은 첫 번째는 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볼을 상대가 먼저 가졌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빌드업 축구다, 점유율 축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을 소유한 다음에 상대가 수비 전형을 만들면 그 수비 전형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거를 일단 고민하는데, 바그너 감독의 축구는 우리가 먼저 볼을 가지면서 시작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볼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볼을 빼앗은 다음에 역습으로 나갈까 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볼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볼 점유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됐을 때 볼 점유했을 때의 공격 패턴을 잘 못 만듭니다. 그리고 볼을 점유했을 때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 많이 늘린다는 게 짧은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롱볼,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 전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면
한 명이 약간 내려올 때가 많아요.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좀 중앙으로 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뒤에서 살짝 퍼지면서 상대를 끌어냅니다. 요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서 상대를 일단 끌어내요. 끌어내면서 이제 여기서 롱패스를 뿌려줄 타이밍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공간을 넓게 넓게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좌우 풀백이. 그래서 상대가 올라오는 순간 좌우 측면으로 쫙쫙 패스를 뿌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공간을 넓게 쓰는 순간 상대도 달려가야 되고 우리도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으로 달려가는 순간 이 공간을 또 뒤에 있었던 선수가 다시 침투하면서 계속 이제 달려드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인 거죠. 바그너 감독의 축구가 후방에서 상대가 압박을 빠르게 이제 달려 나올 때 짧은 패스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러면서 풀어 나오는 게 아니라 달려 나오면 측면으로 달리고 그 공간으로 뿌리고 조금 더 롱패스가 많은 축구입니다. 증명되는 수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봤을 때 이게 노리치 시티인데 패스는 중위권에 해당돼요. 패스 횟수가 중위권인데 롱패스 횟수는 오히려 상위권에 속합니다. 롱패스의 성공 횟수가 상위권에 속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수치를 보면 아, 알 수 있는 거죠. 이 팀이 노리치 시티가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 패턴을 뭐 많이 하는 팀은 아닌데 오히려 상대를 끌어들였다가 빠르게 쭉쭉 뿌려주면서 공간을 쓰는구나. 그런 형태의 축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노리치 시티가 수비라인과 미드필더가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을 하러 올라왔죠. 압박을 하러 올라왔는데 끌어당겼다가 여기서 롱패스가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계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한 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오른쪽 풀백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올라올 때 풀백에게 한 번에 패스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풀백이 높게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 측면에서 볼을 받으니까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 나갔어요. 가운데 있던 선수가 중앙에 있다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다시금 패스가 들어가요. 어떤 형태인지 좀 이제 보이죠? 쭉쭉 뿌려주는 형태.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선수가 들어갈 때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 공격수가 반대편으로 뛰고 반대편에 있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밑에서 한 명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가운데서 볼을 받아서 여기서 슈팅을 이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미드필더가 한 명 내려오면서 센터백이 약간 측면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센터백도 요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3백을 만들고 풀백은 3백이 되니까 올라가고 있죠. 과감하게 경기장을 넓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간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앞쪽에서 공간으로 붙여줬을 때 달려나가는 선수들 계속 이 공간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쫓아가서 볼을 가져오는, 만약에 볼을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달려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뭐 대표적인 거죠. 3백을 만들고 있고 풀백들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이제 중앙으로 미드필더가 내려온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풀백들이 올라가니까 또 롱패스, 롱패스를 쭉 뿌려주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롱패스다 보니까 상대가 여기서 걷어낼 수가 있잖아요. 걷어내는 순간 노리치의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가져오면서 여기서 이제 달려들면서 볼을 가져온 다음에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요런 형태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고 있잖아요. 넓게 넓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가 끌려나갈 때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칭 플레이가 좀 잘 일어나기 때문에 9번 공격수. 이 선수가 이제 아마 프리미어리그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이름인데 서전트. 서전트가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약간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오히려 9번 공격수가 볼을 받아주고 볼을 받아줬을 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침투.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도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침투.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저렇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쓰면서 일단은 쭉쭉 뿌려주는 그런 축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뺏겼을 때가 문제거든요. 노리치가 후방에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상대가 이제 좀 올라왔죠? 올라와서 압박을 위해서 전진했을 때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끊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고 선수들도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끊기는 순간 공간이 좀 크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좌우 측면을 넓게 뛰어나가고 앞쪽의 공격수들도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끊기는 순간 공간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끊기자마자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볼을 일단 상대팀이 잡습니다.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리치가 달려드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바그너 감독이 볼을 가진 선수들한테 달려들어요. 여기에 이제 선수가 몇 명 없는데도 볼을 빼앗으려고 좀 올라와요. 과감하게.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 그리고 간격이 멀어져 있고 선수가 좀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요 라인 보세요. 요 구역만 살펴보면 수비 숫자보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 노리치 시티가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공격수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대팀의 공격수가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워낙에 이제 그 노리치 시티가 그러니까 압박, 저돌적인 측면 이런 건 좋은데 너무 볼을 가졌을 때 달려드는 형태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압박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려들다가 뺏겨서 역동작으로 먹히는 경우가 많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클롭을 데려오면 좋지만 클롭은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압박, 앞쪽에서 달려드는 그런 용맹한 축구를 하는 감독을 데려온다면 그런 프로필에는 바그너가 맞는 감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하는 것도 우리의 슬로건에 담겨 있잖아요. 주도하는 측면에서 있을 때는 이 바그너 감독이 그렇게까지 맞는 프로필은 아니다. 월드컵과 3차 예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시아에 예선에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비를 하다가 빠르게 역습으로 나가는 축구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바그너 감독은 먼저 상대에게 소유권을 준 다음에 나가는 축구를 좋아하고 빼앗은 다음에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유연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다. 일례로 샬케에서 바그너 감독이 매우 안 좋은 성적으로 경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바그너 감독이 샬케 시절 때 샬케에서 두 시즌이 있었어요. 두 시즌. 2019-2020 시즌부터 2020-2021 시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한 시즌을 풀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경질이 됐어요. 20-21 시즌에. 근데 요 20-21 시즌에 몇 경기를 하고 경질됐냐면 두 경기하고 경질됐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 두 경기하고 경질됐어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시즌에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초반에. 달려드니까. 초반에 괜찮았는데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좋았는데 중반 후반부로 가니까 너무 달려드는 축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즌을 한번 그래도 보자 했는데 1라운드 8-0, 2라운드 3-1. 시즌을 시작하자마자 대패를 하면서 이 감독이 이번 시즌에도 좋지 않구나. 바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이 감독이 본인의 스타일을 거의 안 바꿔요. 본인의 축구에 약간의 유연함은 부족합니다. 샬케 시절에 노장 선수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샬케가 기본적으로 젊은 선수들도 있지만 노장 선수들도 어느 정도 있었던 팀이거든요. 근데 그 노장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축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안 맞는 축구인데 너무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전술적인 유연성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달려드는 축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이제 명확한 감독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축구와는 어떻게 좀 맞을 것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가 먼저 소유권을 상대가 가졌다가 끊어낸 다음에 빠르게 달려들면서 나가고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것에는 일부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하는 부분도 맞죠? 스위칭하는 부분도 조규성부터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도 스위칭하는 플레이 적절하게 우리랑 좀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아시아 무대에서는 볼을 좀 점유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축구와는 약간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과연 바그너 감독이 수행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 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엄청난 감독을 데려올 순 없잖아요. 바그너 감독이 어쨌든 엄청난 감독의 이름은 아니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엄청난 감독을 데려올 순 없어요. 하지만 바그너 정도면 우리 대표팀의 프로필에 나쁘지 않은 감독입니다. 이름값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빅리그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이임생 이사가 직접 판단을 했을 거니까 우리의 축구 철학의 일부분 맞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감독들, 용맹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했을 때 더 완성도가 높았던 감독들은 앞에 나왔던 이름들. 어쨌든 제시 마시라던가 귀네슈라던가 르나르 쪽이 더 완성도가 높았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감독들이 이제 일궈낸 성과에 비해서는 바그너 그리고 포획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든 성과가 그렇게까지 탐탁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감독 선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감독 선임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다.